네, 제가 좀, 좀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셨으면 해갖고 제가 이거를 틀어드렸어요. 네. 자,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하고 우리 여기서 헤어지면 강의 이제 듣고 나면은 또 이제 가버리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감정 일기하고 대화법에 좀 집중하면서 또 우리 투기 기억했죠. 그거를 또 수정을 해드리고 가야지. 그래야지만 열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갈 길이 조금 옵니다. 네. 자, 이제 이 영화로 시작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엔 상황이 있으면 사실, 감정, 행동 이렇게 나눠보라고 일주일 동안 훈련하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죠? 해야지만 또 다른 숙제를 드릴 텐데. 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저거를 보고 나는 감정이 어떠하다. 네, 왜냐하면 이래서. 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분이, 아, 이런 감정이 들으셨군요. 네, 저는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이렇게. 요렇게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을 해놨는데 긍정적 감정도 있고 부정적 감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네 이제 네 감정 감정이 이래요. 사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부분은 네 상대방의 감정 이렇군요. 네 저의 감정은 이래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만 얘기하면 타인의 감정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메시지 하라고 많이 권장을 했는데, 이제 아들러에서는 유의 나이, 상대방의 감정을 듣고, 예, 읽어주고, 근데 읽어준다는 거는 반영하는 거예요. 반영. 그리고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 자, 요 동영상을 보니까 굳이 우리가 말로 안 해도 돼요. 그죠? 말로 안 해도 됩니다. 비언어적인 거. 그리고 이제 그둘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였어요? 뭐였어요? 둘 간에 연결되어 있는 소통이죠. 소통인데, 소통이 되죠, 결국. 근데 그 소통 밑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네, 사랑과 관심이 있죠. 여하튼 간에 그 안나슐츠는 예, 이 베토벤을 여하튼 그 이전에 요거 올라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나는 못하겠다 그랬고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었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죽어야 된다 막 비관을 했는데 you can do it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하라 그랬더니 실례 그래서 이제 안나 술주를 예, 따라서 무대 위에 갔고 실제로 안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희미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안나슐츠가 하는 대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 들리지가 않죠, 저분요. 그래도 이제 앞에서 하는 걸 보고 저렇게 따라했다라는 서로 간의 신뢰 보이죠? 네, 그래서 굳이 말을 안 해도 된다. 비언어적인 것도 사실 비언어적인 소통이 애들한테는 더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모들이 크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큰데. 이렇게 눈을 보라리고 이러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모든 것들을 또다 이렇게 합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내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 감정도 있고, 부정적 감정도 있고, 제가 드린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보시고서 나는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선생님 뭐예요? 아, 선생님은 어떤 감정이 들으셨군요. 라고, 예, 상대방 감정이 읽어지고, 내 감정은 이래요.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거 보시니까 어떤 감정이 들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사랑스러운 감정. 사랑스러운 거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네, 사랑스러워서 내 감정은 어땠어요? 제 감정은 네. 예, 동영상이 참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내 감정은 분명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내 감정은 포근한 느낌. 네, 포근함. 이게 내 감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과 감정을 분리해라. 네,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생각이 바꿔야 되지만 이 요즘에 현대 심리학 더욱더 아들러 심리학은 인지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닥터 아들러는 인지 치료의 기반이 되신 분인데 요 생각하는 그 사고의 관점, 인지는 이렇게 이제 단순한 생각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내가 하는 늘 어떤 신념체계, 생각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개 감정에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인지체계를 자꾸 바꾸는 거를 아들러에서는 권장을 해요. 감정은 그냥 비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감정으로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 라고 하는 게 인지행동, 인지치료하는 분들의, 그리고 아들러는 또 거기에 제일 창시자이시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정서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이 억압이 돼 있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이 훈련도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잘못된 이러한 생각의 습관들이 나를 계속 이렇게 흑백놀이로 가기 때문에 인지 오류라 그래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너무 감정대로 포화 이렇게 꽉꽉 눌러놨기 때문에 억압시켜놨기 때문에 예, 제가 해보니까 더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는 이러한 것들이 더 우리나라 이 지금 상담 심리치료에는 더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억압시켜놓으니까 이게 우리 감정은 어디로 가요? 억울함 이렇게 묻어둘 수만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막 이게 어느 순간에 확 그 분노로 네, 그래서 이제 조절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오고 너무 억압해버리면 내 몸으로 가면 뭐한다 그래서 암이 걸리는 거고 머리로 가면 우울증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면서 내 감정을 얘기하는 그러면 대화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상대방 감정 읽어주고 내 감정. 근데 우리는 감정을 대부분 읽지를 못하고 계속 생각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네, 겉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 행동의 변화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 그랬죠? 전에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를 자꾸 무시라고 제가 한 거.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포근함이라고 그랬어요. 자, 선생님. 자, 이번 포근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주시나요? 선생님은 포근한 감정을 느끼셨네요. 네, 네, 포근한 감정을 느꼈고, 네. 그래서 나는 어때요? 저는, 뭔가 좀, 카타르시스. 어떤 감정을 보고 카타르시스가? 둘이 서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고, 만수해 있을 때, 그, 느끼는 그 희열. 그 희열을 느끼면서 굉장히 정화됩니다. 네. 정화된 것 같은 거는 상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감정은 어때요? 통쾌하다? 통쾌함이 감정이에요. 네. 우리 선생님은 통쾌하대. 잘 읽어주세요. 선생님. 통쾌함을 느끼셨군요. 네네, 그렇게요. 네. 통쾌함을 느끼셨군요. 카타르시스가 돼서 통쾌함을 느끼셨군요. 네. 저는 벅찼습니다. 응? 벅찼. 네네네. 그러니까 벅찬 느낌이었어요. 네네네. 벅찼습니다. 감정적 벅차오름. 네. 자, 그 뒤로 갈까요? 우리 선생님, 벅차시대요. 선생님, 벅차셨군요. 네. 저는 뭉클했어요. 네네. 어느 부분에 특히 뭉클하셨어요?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네네네네 듣지 못하지만 같이 이렇게 서로 훈련 일치가 된 모습이 네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읽어주세요. 네. 네네 유 선생님. 뭉클했다. 저는 어떤 고양된 느낌. 네. 그 감정이 딸이 고양된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네, 고양된다라는 게 감정일까요? 생각일까요? 잘. 생각인 것 네, 같은데 고양돼서 내 감정은 고양된 어떨까요? 감정은 그게 희열 희열, 어떤 기쁨 같은 거 네. 있죠? 기뻐요, 기뻐요, 기뻐요. 네, 자, 이분 기쁘시대요. 고양이 되셔서 기쁘시군요. 네. 제 그거 있잖아요. 저는 빵 먹는 거라고 잘못 봤어요. 근데 그 언뜻언뜻 보면 표정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저도 뭉클했어요. 뭉클했어요. 네. 중간중간 못 봤지만 나도 뭉클했어요. 네. 그쵸. 뭉클한다고 그러셨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 감정을 읽어주고, 네. 저내 감정 얘기하기.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 우리 애가 밖에서 맞아서 울고 왔어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야단을 뭐라 그러시겠어요? 쳤어요. 야단을 쳤어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확 얘기해 드릴게요. 네. 막 이렇게 싸워서 울고 왔어요. 왜 맞고 다니냐? 네. 더 화가 나요. 더 화가 나요. 네. 자, 이제 읽어주세요. 내가 막 싸워서 막 울고 왔어요. 씩씩씩씩. 이러고 왔어요. 자. 아빠, 이 저주길 놈이 막. 많이 힘들었구나. 응. 그다음에 감정 좀 읽어주세요. 힘들어서 아이 감정은 어떨까요? 힘들어도 굉장히 공감받는 것도 아빠가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아까 말싸움이보다는 네. 힘들었구나. 그래서 아이 감정은 그때 어떨까요? 화하니까 화. 화가 나겠지. 무척 화나고 속상하겠구나. 속상하구나. 네. 그러겠죠. 완전히 이게 아빠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여하튼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한테는 여하튼 간에 예, 가족의 편이어야 돼요. 내 마음의 편이어야 되는 거야. 잘못된 행동은 두 번째예요. 내 마음의 편이어야 된다. 일단 내 마음의 편이 되고 나면 이 아이가 예, 어떻게 해서 싸웠는지는 좀 진정시키고 나면 예, 얘가 이제 지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뭐 아니면은 자기가 억울한 이것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너 맞은 짓을 했지 이러죠.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또뭐 싸우고 많이 그래서 아이고 또 맞을 짓을 했구나 이렇게 있겠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 이중으로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편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마음의 편이 말로도 이렇게 하면 더 흠뻑 공감을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이런 따뜻한 눈빛, 눈짓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감은 된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요소하고 언어적인 요소들이 다 중요하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선생님, 그 선생님이 제일 앞에 계시니까 야! 이랬어요. 어떻게 들리세요? 죄송해요. 야! 제가 잘못했어요? 네. 잘못했어요. 이면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난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네. 존중받고 가치 없는 사람.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생각 없이 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습관적으로 야! 너! 이러잖아요. 남편도 그렇죠. 그러면, 네. 이 바꾸라고 그러세요. 아이들 중에서 욕을 많이 하는 욕쟁이 애들이 있어요. 막말 끝에 요즘 애들은 다 말이 걸어요. 그런데 특히 더 욕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뒤 이면에는 집안에서 이렇게 욕이 험한 거야. 욕을 하는 집도 있고 아니면 말투가 굉장히 격하거나 이렇게 이제 예,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자꾸 말대꾸를 해요. 왜 말대꾸를 할까요? 자꾸 말대꾸해요. 감정을 안 받아줘서. 네, 안 받아주면 감정을 안 받아주면 걔는 어떨까요? 걔가 반발심이 생기고. 반발심 생기죠. 그 밑에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막 반발하는 거 이면에는 분노죠. 억울함도 있겠죠. 네, 그래서 말대꾸 하는 건 억울하기 때문이에요. 분하니까. 그래서 더 말대꾸. 네, 어른이라고 또막 누르기도 하고. 그래서 말대꾸를 막 해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할래요? 내가 막 말대꾸 해요. 그럼 어떡해요? 싶네요.
네,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죠. 말대꾸를 계속하면 뭐가 속상한 게 있구나. 그렇게 말을 안 하더라도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 자, 이리 와봐. 뭐가 좀 너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다.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실타래를. 얘가 속상하다 그러면 우리 남자애들은 속상함, 불안함, 두려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라든지 성인한테 그러면 약자로 느껴져요. 그래서 불편함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괜찮아요. 남자들한테는 불편함이라고, 네가 좀 불편하구나. 얘기 좀 해보자. 왜 그러니? 나도 불편하다. 네가 자꾸 좀 나를 보니까 말대꾸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불편함이라고 하시면 돼요. 네,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속상함, 억울함 밑에는 슬픔이 있어요. 슬픔. 슬프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네. 자기 방어,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건데, 슬프다라고 하는 건 부모의 양육 태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네, 자기가 케어받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억울함, 미안함, 혹 이제, 미안하게 느끼는 거, 죄스러움, 죄책감, 그 제일 기본되는 감정은 슬픔이에요, 슬픔. 슬픔은 엄마 관계에서 많이 벌어져요. 기본적인 양육 태도. 이제, 예, 우리는 뭐라 그랬죠? 아들을 굉장히 선호했잖아요. 그 문화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불공평함, 불공정함에 대한 이러한 본인의 슬픔, 이런 것들, 부모님의 양육태도, 이런 게 이제 내가 늘 자주 느끼는 감정이라 이거죠. 슬픔, 외로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어도 외로운 거라. 사람 속에 있어도 슬프다.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외로움을 말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부모님의 양육 태도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감정이, 내 감정이 뭔지를 이걸 훈련을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행동이 달라지세요. 근데 이제 저번 시간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좀 행동을 변화시키느냐. 이제 아들러에서는 기억을 변화시킴으로 해서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늘 바꾸는 게 중요해. 지속적이어야 된다. 예, 우리가 익숙한 생각의 습관, 또 이제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랍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이런 본드처럼 착 고착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러한 감정들은 몇 세, 2세 전에 이제 부모님하고 상호작용해서, 이러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더욱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그냥 기쁘다, 슬프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기쁜지 감정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내 안에 미세한 내 그 감정들을, 섬세한 감정들을 전부 다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네, 처음 이제 평상, 아, 오늘은 좀 편안해요. 근데 편안한 밑에 가보면 또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제 막 불안해요. 근데 이제 그 밑에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또한 어떤 나의 선한 마음에서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꾸 나의 감정이 어떤지, 밑감정을 자꾸 살펴보면 내, 나의 평상심,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은 늘 변해요. 그렇죠? 내가 환경을 통제하려고 해서 생기는 게 불안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는 전부 다 예측 가능한 행동 범위에서 익숙하게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안전이에요. 그런데 환경은 매일 바뀌어요. 환경은 코로나 올지 몰랐잖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예, 우리는 환경을 제외하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내가 대처해 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 그러죠? 남 탓을 많이 하고 환경 탓을 많이 하는 거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나한테로 가져와서 하면 내가 약해서 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존중받지 못해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이러한 예, 내 안에 있어서의 안전 욕구라고 하는 거는 의식주 바로 위가 안전이에요. 안전은 뭐냐? 열등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안전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야! 그랬더니 나를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나는 거야.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야야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자기가 만나는 세상이 다 틀린 거예요.
다 뭐냐? 세상에 틀리다. 그 구성주의라고 내가 현상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내가 만나는 내 삶은 내가 경험해온 대로 세상을 만나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초기 픽할 때 그러므로 나는 뭐뭐 해야겠다라는 생활 양식을 하셨죠? 그게 내가 제일 많이 접하는 세상이에요. 삶은 이렇다. 세상은 이렇다라고 하는 게 삶은 불공평한 곳이다. 삶은 세상은 아무도 없어서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곳이다. 그런 분들은 그러므로 나는 혼자 강해져야 된다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만나는 진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에요. 네. 그리고 뭐죠? 우리의 법률이 있죠. 규범이 있어요. 우리 집집마다에 있어서의 가치가 있고, 또 이제 우리 지금 그 소속된 직장에 있어서 내비도 있어요. 이런 상식 수준,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서, 네, 이런 공적인 논리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의 논리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게 우리가 했던 생활 양식이고, 우리가 이제 늘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가는 방법은 해보니까 어때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인지적인 지도가 그려 있었죠. 네, 그게 이제 아들러 초기 기업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남의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해요. 왜 그럴까요? 환경 탓을 계속,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60이 다 돼가는데도 엄마 탓만 하고, 엄마가 이래서 언니를 더 사랑해서, 네, 지금도 이제 엄마 탓 많이 해서,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또 이제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들어서, 또 이제 부부싸움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팩트,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과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탓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됐다. 에, 이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그게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왜? 안전욕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기본적으로 방어하는 방어기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거를 줬어요. 이거 나눠드렸죠? 네. 예, 이게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스스로 방어하지 않으면 어떻다? 환경으로부터 방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생존 전략이니까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굉장히 뭐가 있다? 네, 우리 선생님 없으신 것 같아요. 요 중에서 뭐예요? 원시적인 모습이 있다. 원시적인 모습은 이제 분할이라고 하는 건 참 이렇게 좀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이 저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기서 원시적인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아기 때의 방어 기제인 거예요. 아기 모습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이제 위험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이런 방어 기제를 쓴다. 분할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내 탓이 아니고 타인 탓이고 이렇게 해서 이 획을 긋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인 관계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상호 관계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게 꼭 너의 탓만 될 수도 없고 나의 탓만도 될 수 없고, 이 부부 문제도 보면은 서로 이렇게 상호적인 한 사람이 100% 잘못했을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적 통일시, 이게 다 어려운 개념이에요. 투자적 통일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에 있어서의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사실은 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흠을 잡는, 다른 사람한테 투영하는 거를 투사라고 해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 기업 안에 인물들이 있을 거라서요. 인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아들러 초기 기업은 투사적인 방법이에요. 네, 이런 투사적인 심리 검사가 노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아들러도 이제 미국에서는 투사적 심리 검사로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아서 아메리칸 카운슬링 어소시에이션에서 인정받아서 쓰고 있는 검사 중에 하나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예, 이 투사는 내 안에 그 부분이 있는 거다. 내가 그게 되지 않았으면, 나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아니면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내 거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빗대어서 그게 투영이 돼서 드러나는 게 투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보시면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게 부정이에요. 해리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그게 공포인 거예요.
네, 요미 또 공포인 것도 있고 수치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잠시 기억이 끊어져요. 단기 기억상실증. 그래서 여러분 82년생 김지영 보셨어요? 거기 보면 갑자기 기억이 끊어져 버리면서 뭐 딴 사람 얘기를 하죠. 그게 어떤 증상이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좀 이상하게 났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해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못한다라는 것도 극도의 불안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우리 몸이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해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리 증상이 일어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편하게 다 지워버려요. 망각이라고 하는 우리 보호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 안 난다 하는데 사실 그 기억을 직면 맞닥뜨리기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기억 안에 벌어졌던 것들이 두려운 거죠. 예, 해리도 부모의 양육태도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특히 더 성폭력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자, 이상화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떠한 사람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해갖고 하는 거예요. 이상적. 그래서 이제 네, 이상. 그래서 우리 초기 기억에서 이상화된 내 모습이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현재는 내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는 어떠해야겠다. 그게 이상화된 내 모습을 사실은 내가 그럴 때 나는 이제 완전히 그 어떠한 중심적인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나의 이상화된 내 모습하고 현재의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그 갭이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아들러에서 말하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굉장히 위대해요. 왜? 현재의 나는 현재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상화된 나의 이런 위치를 했다면 이게 클수록 어떻다?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가장 건강한 사람은 부족한 내 모습도 어때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화된 내 모습과 현실이 어떨 때 갭이 작을 때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럼 동기가 없어요. 내가 또 신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사람은 이상화된 내 모습과 현재의 나에 대한 관점. 네, 나는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한 거 많아. 아니 저도 너무 완벽증이 심해. 그래서 부족함을 느껴서 괜히 이렇게 자요. 결국은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사람의 IQ는 거의 비슷하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비슷하다. 차이는 결국은 뭐에서 났냐, 노력 여부, 성실성에서 차이 나더라. 라는 거를 제가 한 20년?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사업이 12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느꼈어요. 결국은 이 보통의 이러한 IQ를 가진 사람들은 몸으로 뛰어야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성실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껴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부족하느냐?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볼까? 이제 수치스러움도 막 있어가지고 더 열심히 더 멀쩡해지지 않았다는. 그런데 네, 근데 지금은 네. 저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개방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개방했겠어요? 개방 못하죠. 창피해서. 네, 이제 부족한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거의 여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지만 차이들은 있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그 심리치료를 먼저 시작한 거는 알코올 환자들한테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숙자 만나고 치료 공동체를 가면 거의 알코올 하다 보면 노숙자나 쪽방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래요. 예전에는 가정력에서 대부분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젊은 애들은 과잉보호 때문에 그런 애들도 많아요. 좀 달라졌어요. 예전하고는 달려. 네, 가난 또 이제 알코올은 전부 다 세대 정의가 됐고 아버지가 알코올이다 그러면은 아이도 100% 알코올 50%가 세대적이. 자, 이제 제가 알코올 환자들을 병원에 3년 동안 이제 가서 알코올 환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면서 했는데, 제가 하느님께 너무 원망해서, 내가 왜 이 공부해갖고 알코올 환자를 먼저 내가 선택한 건데 너무 화를 냈어요, 제가. 왜 알코올을 만나고 막 이랬냐. 근데 알코올을 해보니까 겁나는 내담자가 없어요.
알코올은 거의 공전장애예요. 다시 말하냐면 모든 증상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귀신 소리 들리는 거 환청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환각 증세 일어나서 웅웅 소리 난다라고, 또 이제 벌레가 자꾸 나를 이렇게 확 거미줄이 나를 확 이렇게 오는 것 같다. 근데 아들러는 굉장히 아들러 심리학은 고음이당 이게 술을 많이 마시는 대뇌 이상이 생긴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게 자꾸 거미줄이 나를 이렇게 감아대고 거미가 자꾸 나를 이렇게 머리에 있다고 거미의 의도, 거미줄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네, 술 먹지 말아야 되는 그게 금단현상에서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목적이 있다. Purposeful behavior라고 아들러 심리학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아, 그게 이제 10 몇 년 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러 심리학을 굉장히 이제 어떤 내상부터 좀 적용을 해서 해야겠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인간 자체를 보는 게 인간의 위대성을 보면 그분들은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또 들어보면. 그래서 이해 못할 내 남자가 없어요. 이해 못할 인간이 없어요. 들어보면. 네, 어려서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는 농사를 짓는데 장남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서 아버지가 힘드시니까는 이제 막걸리 사오라 그러면 사갖다 주면 아버지가 한 잔 따라주고 벽돌 날라야 되기 때문에 이 허리가 다 망가지니까 술 마시고 해야 돼.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겸손해야겠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인간은 참 위대하다. 나름대로의 자기가 맞는 그러니까는 술 마시고 농사 지어야지 동생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할 수가 돼요. 자기는 초등학교 나오고 그 사람한테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갖고 이렇게 뇌도 생각도 이제 이렇게 좀 인지적으로 많이 이상해 생기고 그 누가 그 사람한테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되면서 아, 저의 교만함 이게 내가 뭐 한다고 이러면서 정말 야 하느님께서 그래서 이 교만한 나를 고쳐주려고 노숙자부터 만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인간은 거의 비슷하더라. 근데 삶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삶의 질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성장을 추구하시는 분들하고는 내가 어떤 삶을 택하느냐 질의 그거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인간은 거의 비슷한 역량을 가졌더라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지금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내가 하고 있는 거다. 다 있어요. 근데 내가 가장 유아기적인 방어기제를 택하느냐 아니면 성숙한 방어기제 여기 있죠. 네, 승화시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의 이제 그러한 어떤 정말 그 심리치료 초기의 고행이 지금은 이제 우리 내담자들이 와도 어떤 내담자가 와도 두렵지 않은 거 그것만에 그분들로 통해서 나도 이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의 삶을 또 성숙시킨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득인 거예요. 저한테는 네, 내가 변화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이 거기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 이런 성숙한 방어기제 중에 하나가 유머예요. 그래서 아들러에서는 유머, 많이 웃어라고 해요. 유머. 네, 애들은 있잖아요. 간지럽혀 주기만 해도 관계가 좋아져. 그죠? 간지럽기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깨어나가 주기만 해도. 그래서 스킨십이 많이 필요하고, 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하러 다니는 분들의 특징은 이렇게 이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 그거를 던져버리고, 좀 이제 농담 따먹기를 하는 거야. 우리 가족들하고. 그래서 일부러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알 것 같은데 밀가루하고 밀가리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모르세요? 예. 고귀한 분들은 모르세요 선생님? 밀가루와 밀가루 경상도 사투리? 밀가루는 네, 봉투에 담아주는 거고 밀가리는 네, 뭐에다가 주는 거예요? 봉다리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봉투하고 봉다리의 차이점은 뭔 줄 아세요?
봉투는 네 상점에서 주는 게 봉투예요. 봉다리는 전방에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상점하고 전방 주인의 차이점은 뭔 줄 아세요? 상점은 사장님, 전방은 점장님. 그 앞으로 보겠죠. 네, 그렇죠. 상점에는 이제 아주머니가 계시는 거고 사장 아주머니가 계시는 거고 전방에는 누가 계세요? 아지매가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상점의 아주머니는 아이를 어떻게 재울까요? 어떻게? 재워요? 네, 어떻게 재울까요? 저장. 네, 그럼 안 물어보겠죠. 네, 상점의 아주머니는 아이를 업어서 재우고요. 아주머니는 뒤집어서 재우세요. 네, 제, 좀 썰렁한 게겠죠. 이건 되게 오래된 거예요. 나도 기억을 잘 못해갖고. 네, 이렇게 이제 또 찾아오고, 오늘은. 뒤집어서? 네. 뒤집어서.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할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유머가 또 네 유머가 참 이렇게 우리는 심각하게 살 필요가 없다. 심각하게 사나 웃으면서 사나 세월을 가져라. 그죠? 그래서 기왕이면 웃으면서 사자.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네, 원시적인 방어 기제라고 이게 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 안에 다 조금씩은 있어요. 이게 너무 극이다라는 그때는 예, 우리가 이제 병리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설명해 보시고, 자, 중요한 거는 가장 성숙한 방어 기제는 웃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과거가 있기 때문에 승화, 오늘을 여기가 있다. 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때 그랬잖아요. 네,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들이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누가 했느냐, 내가 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억울한 게 있으니까 우리 조상 탓하는데 조상 탓해봤자 그분들 다 죽어서 돌아가셔가지고 그분들도 탓할 조상이 있다. 네, 그죠? 그래서 계속 탓만 하고 있으면 어때요? 원시적 방어기제고 억울함 밖에 없어요. 그리고 삶은 네,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광야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난 수능 하는 거 순리대로 사는 거는 그게 업인 것 같아요. 업이. 예, 근데 우리나라에 화병에 있는 거는 그런 억울함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제 유교적인 사상, 너무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남성 혐오 사상에서 남자들은 그 가계를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또 힘들었고, 여자들은 또 남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힘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가난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우리의 모두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방어기제가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나는 뭘 선택할 수 있다? 나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삶을 살 거냐 지금부터 책임은 나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 어때요? 눈이 띵 하시지 않으세요? 띵해요. 자, 그래서 나한테 어떠한 책임감이 있고 자유로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유로움 책임감을 지기 위해서 우리 그걸로 합시다. 초기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전에 다 이렇게 초기 기억을 했죠.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다 나눠보셨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좀 변해요. 이걸 투자적인 방법, 투영적인 방법이라는데 특히도 그때 생생한 장면이 무엇이었느냐가 지금 현재 나의 의식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그게 달라졌을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이제 눈을 감고 또 그 기억 저하고 했던 기억을 하세요. 그래야지만 지금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에서 안 보였던 장면이 보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는 막 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안 왔다. 그때 그 예를 들어 기억이 그랬다면 지금 다시 그 기억 속에 들어가 보니 그 기억 안에 내가 바꾸어져 걸었는데 나를 다 꺼내려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게 조금은 기억이 난다든지. 그러니까 제일 자연스러운 거는 네, 그때 못 기억했던 거 기억이 조금 더 이렇게 인지 재조망 이렇게 조금 더 확장이 된 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변함이 없다 그러면
내 아이한테 기억을 바꾸라고 허락을 하라고 제가 그럴게요. 그러면 이제 바꾼 기억이 뭐냐. 이걸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 안에. 자, 부정적 기억도 긍정적 기억도 없다 그랬어요. 부정적으로 기억되는 거는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강한 욕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좋은 기억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그랬죠? 유지하고 싶다. 자, 그럼 눈을 감으세요. 자, 다 눈을 감으시고, 원래 했던 기억으로 하세요. 원래 했던. 자, 눈을 감아봅니다.